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번엔 어머니까지 떠나가셨다. 선생님! 어? 말씀하신 흙을 퍼왔습니다. 소저, 무겁지도 않소. 여전히 힘이 장사구만. 오랜만에 놀러오셨군요.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도궁일이 질리면 우리 대장간으로 오시오. 언제든 환영이니. 배고물 일은 없겠네요. 왔으면 저기 있는 나무 좀 패주시오. 네, 맡겨주세요. 힘든 일은 다 소저를 시키는구만. 못났군 못났어. 오해 마시게. 내가 시키든 안 시키든 어차피 가만히 쉴 줄 모르는 사람이네. 차라리 일이라도 던져주는 게 낫지.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해. 그렇구만. 그래도 난 요즘 소저 덕에 마음이 좀 놓이네. 뭐가 말이오? 하루 종일 이곳에 처박혀 토기만 주야장천 만들고 친우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 자네에게 지금 시비 건 건가? 새로운 말벗이 생기지 않았나? 내 궁금해서 그러는데 둘이 정말로 눈 맞은 거 아닌가? 아니 사람이 말하는데 어딜 가는가?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대장간에가 철이나 두드리시게. 시간이 늦었는데 안 들어가십니까? 아, 곧 어머니 기일이라서요. 상형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동물 모양은 처음이라 어렵네요. 밤길 위험하니 적당히 하고 들어가세요. 네.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을 만들고 계시나요?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니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건 좀... 아무튼 안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안 볼게요. 그럼 그 대신 저희 어머니 같이 뵈러 가지 않을래요?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. 완성했어요! 이건... 생각보다 잘 만드셨네요. 칭찬이시죠? 아라가야의 상징인 불꽃무늬 투창도 잘 새겼고요. 보통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성한 존재로 새를 많이 만드는데 모습을 보아하니 사슴 토기네요. 어머니께선 사슴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. 무슨 동물이 됐든 어머니의 평안을 바라는 제 마음이 담겨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.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. 그러시겠죠? 오늘 제사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동안 혼자 챙기느라 고생하셨겠네요. 아니요. 어머니 보내드리고 방황을 좀 했어서 제사를 지낸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. 아직도 가끔은 안 믿겨요.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게.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힘든 일이지요. 적적하시면 공방에 더 자주 오셔도 괜찮습니다. 위로도 하실 줄 아십니까? 소저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굳이 말하자면 은둔 외톨이에 성격도 표정도 무심하고 눈치도 없는 데다 토기밖에 모르는 도공광이요.
혹시 누가 말 맞추라고 시켰습니까? 그럴 리가요. 성격이 나빠 미안하네요. 전 태어날 때부터 글러먹었나 봅니다. 뭘 또 그렇게까지. 장난이죠.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. 어느 날 다짜고짜 찾아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도 독일을 배우고 싶어요. 누구? 저를 받아주셨잖아요. 그게 아니라... 네?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었어도 좀 더 눌러줘야 쓰기 좋은 진흙이 됩니다. 실은 다정한 사람이란 걸 아시겠어요? 네, 금방 알 수 있었지요. 선생님을 만나 다행이에요. 소저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. 저한테요? 네. 마음에 안 찬다면 버려주세요. 버리다니요. 무슨... 어? 이건 혹시 저번에 숨기신 그 물건입니까? 그렇습니다. 역시 장인은 다르네요.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요. 아, 그런데 왜 말탄 전사를 제게 주신 건가요? 그곳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씩씩한 그 모습 있고 강인한 전사 같았다. 고 말하긴 역시 좀 이상하니. 그냥요. 제가 전사를 좋아합니다. 멋있으니까요. 선생님은 거짓말하실 때 엄청 티나요. 얼른 오십시오. 곧 밤이 됩니다. 도대체 뭐가 저렇게 쑥스러운 거람?